동북지방통계청이 다음 달 20일부터 10월 6일까지 양성평 등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대구와 경북, 강원 702개 표본가구며 조사원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은 양성평 등에 대한 국민 인식 등을 파악해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응답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8월 3일 수요일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